안녕하세요, 뜨숑뜨숑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한길 긴뜨기 원형뜨기 작품을 뜨실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둥 사슬코 세코 해서 빼뜨기로 붙이고 또 기둥 사슬코 세코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여러분 작품에서 이제 이 기둥코가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아이뭐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아 이거 나 눈에 거슬려 이거 어떻게 좀 하는 방법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둥 사슬코가 없이 이렇게 뱅글뱅글 한길 긴뜨기 작품을 뜰수 있는 팁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원리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직링으로 시작합니다. 고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꼬아서 엄지로 눌러주세요. 자, 원래 우리 이 안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끌어서 뜨는데요. 이그 표시가 없게 한길 긴뜨기를 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여기에 한 바퀴 걸어서 코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직링 했죠? 엄지로 누르셨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걸어주세요. 걸어서 이세 번째 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살짝 잡고요. 이렇게 끌고 와주세요. 여기 링까지. 자, 이렇게 링까지 가져와서 링에 바늘을 넣고. 실을 하나 이렇게 끌어대세요 자, 이렇게 두 가닥이 걸렸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짧은 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슬뜨기 하나. 네, 이것은 제가 임시코라고 부를게요. 오늘 임시코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한길 긴뜨기를 뜨십니다. 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에 한길 긴뜨기. 그래서 이렇게. 떠 줍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두 개라고 세고요. 자, 한 바퀴 돌았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시켜 줄 자리는 바로 정상적으로 뜬이 한길긴뜨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정상적으로 한길긴뜨기 한코 떴죠? 여기에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세는 것은 하나, 둘, 이렇게 세서 저는 이 안에 한길긴뜨기 13개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한길긴뜨기 이 안에 넣는 게그 작품마다 코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죠. 오늘 저는 13개 떠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개의 실을 감고 이 안에 13개가 되도록 떠보겠습니다. 자, 일단 3개죠. 12개까지 뜨고요. 13코째. 변화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떠보겠습니다. 11, 열12 네, 마지막 코가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형뜨기 이 안에 몇 개를 넣던지 간에 가장 마지막 코, 여기에서 이 임시코하고 연결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12개 떴고요. 13번째 마지막 코를 여기에 넣습니다. 자 중요해요 잘 보세요 마지막 코를 링 안에 넣고 이렇게 세개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한길 긴뜨기를 뜨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임시코 만들어준 거와 연결시켜서 마지막 코를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같이 연결해서 마지막 코를 떠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처음에 이렇게 끌어서 짧은 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슬뜨기 하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짧게 있는 짧은뜨기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요거. 네. 요렇게 이 자리에 여기. 여기 요렇게 고리가 있는데 그냥 보시기에 어때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죠. 네. 바로 이 코예요. 이 코를 우리가 요렇게 비틀어 보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체인이 있어요. 요렇게. 체인이 있죠 동그라미 이 코에 뒤로 봤을 때이 뒷자리 있죠 요 뒷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우리가 이 지금 세 코하고 같이 연결해서 빼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코에 뜰려고 이렇게 세 개를 빼놨잖아요 거기에 자이코 연결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자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짧은 뜨기가 있구나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걸린 게 있구나. 요거 뒤에 코네 여기에 바늘을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바늘에 이렇게 둘네 개가 걸려 있죠. 여기에서 실을 감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만 쪼르록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개 통과. 그럼 다시 두 개가 남았어요. 이럴 때 여기서 한길긴뜨기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한단이 완성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렇게 끌어다가 뒤로 빼뜨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첫번째 코 한거 여기 임시코 말고 첫번째 한길긴뜨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간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살짝 빼고 바늘을 이 뒤에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첫 번째로 한길긴뜨기 뜬 자리를 바늘을 뒤에서. 그래서 이 고리를 그대로 끌어다가 뒤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뒤에 꼬리줄 있죠? 매직링. 이거 닫아주세요. 자, 쭉 당겨서 매직링을 모아주십니다. 이렇게. 작아졌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두 번째 단을 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꼬리줄은 같이 잡고 여기 이렇게 묻어가면서 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13코 떴어요. 그런데 몇 코가 있는지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고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어? 하나가 없어졌다. 왜 없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넣은 자리에 우리 임시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13코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코를 무시하고 첫 번째로 정상적으로 들어간 한길긴뜨기에 이렇게 뒤로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코가 12코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코가 줄었네. 자, 어디서 코를 살리느냐. 지금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렇게 뒤로 뺀, 갔잖아요. 그죠? 이 고리를 살려줍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마지막 코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는 처음이니까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뒤로 이렇게 밀어놓은 코예요. 그렇죠? 여기에 표시해주세요. 이거 마지막 코에 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단또 뜨고 설명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에 표시를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임시코 만들어서 임시코까지 합쳐서 13코를 떴는데 자리가 이동했어요. 자, 여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단 바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실을 당겨 옵니다. 자, 두 가닥 됐어요. 짧은뜨기 하시고, 사슬뜨기 하나 하십니다. 이것은 임시코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꼬리실을 그대로 바늘 위에 얹어가면서 뜨시는데요. 원형뜨기 원리는 두 번째 단에서 모든 코에 두 코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을 감아서 이거는 임시로 코를 만들어 놨지만 하나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코는 바로 같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같은 자리에 넣고 꼬리실 바늘 위에 얹어주세요. 그래서 한 코에 두 코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쨌든 한 코에 두 코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얘는 없어지는 코예요. 이거랑 붙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붙여줄 자리를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단에서 이거 숫자 세어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두코 떴어요. 그 다음, 원형뜨기 방식 그대로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씩 뜹니다.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 더. 둘, 자, 어때요? 두번 떴는데,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 다음 코도 두 개. 넣고, 꼬리실 얹어서 두 코.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 더. 두 개. 네. 두 번째 단, 모든 코에 두 코씩 뜨면서, 여기쯤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코씩 떠보세요. 네요. 두 번째 단에 이제 마지막쯤 왔는데요. 이 원형뜨기 방식으로 모든 코에 두 코씩 자, 여기서부터 한번 세 보겠습니다. 이렇게 임시 코까지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22, 24, 13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26코가 되야 되는데 지금 24개예요. 그럼 하나 부족하다, 그죠.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렇게 뒤로, 이거 이렇게 끌어다가 왜 뒤로 이렇게 빼뜨겠잖아요. 그 넘어간 자리를 활용해야만 코수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코뜰 거예요. 라고 이 넘긴 자리 표시했어요. 여기 빼볼게요. 그리고 이 코에 두 코를 떠 줘야지 코 수가 맞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씩이잖아요. 그러면 어, 첫 번째로 뜨는 코는 그냥 정상적으로 떠 주시고요. 언제나 마지막 코 여기 늘려 줘야 되잖아요. 언제나 마지막 코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코다. 그러면 일단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빼면 세 개가 되죠. 이세 개가 됐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임시 코하고 결합을 시켜줘야 된다. 요거를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임시 코 만든 자리 어디일까요? 자, 이거는 정상적으로 첫 번째 한길 긴뜨기가 들어간 거고요. 이거 이제 임시 코였어요.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짧은 뜨기를 떠났거든요. 이 짧은 뜨기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한 코가 있어요. 짧은 뜨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뭔가 이렇게 가닥이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다고요, 요거, 요거. 이것을 살짝 비틀어 보십니다. 여기 체인이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는 이 뒷줄 하나 요거를 쓸 거예요. 자, 이거하고 이세 개하고 같이 결합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어딘지 아시겠죠? 짧은 뜨기 위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 이 자리, 이것에 이요 뒷줄, 이한 요 가닥, 이렇게 넣어주신다. 네.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이게 마지막 코예요. 여기까지 빼놓고 바로 이 자리에 바늘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세 코만 통과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빼주세요. 여기까지. 실을 감아서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남았어요. 이것을 마무리 지어 주십니다.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볼게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개.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뒤로 빼뜨기 해줘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다? 정상적으로 첫 번째 떠준 한길긴뜨기 자리다. 네. 이렇게 해서 뺍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얘는 하나가 없어지는 코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이제 이렇게 살짝 빼서 얘를 이제 무시하고 없어져요. 코가. 뒤로 이 정상적인 자리에 뒤쪽에 바늘 넣어서 이것을 얘 무시하고 그대로 끌어서 뒤 빼뜨기 했어요. 뒤로 빼뜨기. 이럴 때, 자, 지금 넘어간 이거. 네. 이렇게, 어, 자, 이 코죠? 이 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뒤로 이렇게 밀, 밀어 넣은 그 자리죠. 이것을 활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네. 여기에 표시 한번 하세요. 이거. 뒤로 밀어준 코. 네. 여기 표시하시고. 다시 이제 이 뒤로 지금 빼뜨기 된이코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해 놓으시고, 이제 다음 단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놓고, 실을 끌어내서 두 가닥이 되면 짧은뜨기 하시고 기둥사슬 코 하나. 네, 임시코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 코가, 이 코가 무시되고 마지막에 왔을 때 이렇게 찔러준 이 자리를 활용해서 없어지고 생겨나고.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을 한번 또 뜨고 여기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세 번째 단은요 하나 뜨고 늘려주는 단이에요. 그러면 실을 감아서 이거 하나로 인정합니다. 임시코이지만 하나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개 떠주세요. 원형 뜨기 방식 그대로 하나 뜨고 두개 뜨고 네 이렇게 뜹니다. 자 하나 뜨고 두개 떴어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뜨고 그 다음 두개 뜨고 원형 뜨기 방식 그대로 늘려 주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한 바퀴 돌고 왔어요. 하나 뜨고 두개 뜨고 이제 여기서 짝이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뒷 꼭지 이렇게 빼준 바로 이 자리를 써먹고 임시로 만들어준 자리는 소멸되는 거죠. 숨는 거죠.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이렇게 뒤로 빼뜨게 해줄 자리는 어디다?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한길긴뜨기가 들어간 바로 이 자리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뒤, 뒤로 이렇게 빼줘야지 여기 표시 한번 합니다. 표시 한번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밀어준 그 고리, 요거 살려서 코를 늘려주고, 자, 또세 번째 단, 하나 뜨고 두개 뜨고 여기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 규칙 하나 뜨고 두개 뜨고 하나 뜨고 두개 뜨고 이렇게 끝에쯤 와 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 어떡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꼭 챙겨 주셔야 된다. 그래야 코스가 맞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트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일단 하나를 떠요. 보이는 코죠? 하나를 떴어요. 자, 연결 부위. 이렇게 뒤로,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끼워줄 거잖아요. 거기에 표시했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활용해서 코를 만들어주고, 얘는 그 다음 단에 무시되고, 없어지고, 여기랑 연결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게 있어야 코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 떴죠? 이제 두개 뜹니다. 늘려줍니다. 이 자리에 늘려주세요. 하나, 자, 한번더 뜨는데 언제나 마지막 코가 중요해요. 언제나. 자, 감아서 늘려줬는데 같은 자리 넣죠. 여기까지 빼놓으면 세 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빼시면 안 돼요. 여기 짧은뜨기가 있는 바로 위에 약간, 자,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 바로 위에 뭔가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요. 우리는 요거를 쓸 건데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뒤를 보시면 아 여기 뒤에 체인 요거를 쓸 거예요. 여기다 바늘 넣어봅니다. 자 이렇게 끌어냈죠? 우리 아 여기 짧은 뜨기가 있고 아 여기 체인이 있구나. 요뒤 꼭지 아요 하나만 넣는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몇개 뺀다? 요렇게세 개만 뺀다. 자 실을 감아서 하나 둘, 셋. 두개 남았죠? 실을 감아서 두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생겨났죠? 이거 무시하죠? 여기 정상적으로 뜬 한길긴뜨기 이 자리를 붙여줍니다. 빼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 어? 뺐더니 못 찾겠어. 어디지? 6인가? 6인가? <laughs> 언제나. 정상적으로 뜬 한길긴뜨기 자리가 붙일 자리다. 이 임시 코는 없어지는 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나고요. 여기 마무리할 때는 얘가 없어져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한길긴뜨기, 아, 여기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바늘을 빼서 이 자리에 뒤쪽에서 빼뜨기 해줘야 돼요. 이거 끌어다가 그대로 이렇게 바늘에 걸어서 뒤로 빼뜨기, 뒤로 빼뜨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왔을 때또 헷갈려. 코안 맞아, 뭐 챙겨주셔야 될까요? 지금 뒤로 뺀이 자리. 자, 보세요. 제가 움직이는 이 자리. 요거, 요거.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거, 여기에 요거 마지막 코 자리에 내가 이거 떠야 돼. 안 그러면 코가 없어져. 줄어, 줄어들어요. 자, 지금 이뺀 자리 표시하세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 이 뒤로 뺀 이거를 그대로 앞으로 반을 넣어주십니다. 앞으로 반을 넣고 실을 끌어내면 두 코가 되죠. 짧은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임시코이지만 지금은 이거를 하나로 인정해서 세준다. 자, 원형뜨기 방식. 여기서 하나 뜨고 늘렸어요. 이제 두개 뜨고 늘립니다. 그럼 하나, 그 옆에 또 하나. 두 개죠.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붙일 자리는 어디다? 처음으로 정상으로 떠준 이 자리다. 그러나 이거 두 개는 숫자로 센다. 네.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는 지금 처음으로 정상으로 떠준 여기에 이렇게 뒤로 빼줄 거예요. 뒤로 빼뜨기. 아시겠죠? 임시코 세고, 그래서 하나, 둘, 늘려주세요. 원형뜨기 방식 그대로 늘려주십니다. 하나, 같은 자리 한번 더. 둘, 네. 이번 네 번째 단은 하나, 둘, 늘리기. 하나, 둘, 늘리기 해서 여기서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네 번째 단에 이제 마무리 세트 남겨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두개 뜨고 늘리고 여기서도 지금 늘리고 나서 두개 늘렸습니다. 네, 그러면 아, 세트를 이제 또 하나 떠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넘어가는 코에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이렇게 찔러 주는 뒤로 찔러 주는 코에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두 개밖에 안 남아요. 늘릴 자리가 부족하죠. 네, 코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하나, 그 옆에 하나, 늘려줄 자리, 이렇게 넘긴 코,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에 코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붙일 때는 여기에 붙여서 이한 코는 사라진다.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를 떠줍니다. 자. 여기에 두코 뜹니다. 자, 이렇게 넣고 한길 긴뜨기 하나 늘려주니까 하나 더 넣죠. 근데 마지막 코에요 중요하죠. 요렇게세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붙여줘야 돼요. 네, 이렇게 세 코가 됐을 때 이제 어디에 붙여주느냐? 여기 짧은 뜨기 그 위에 요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뒤로 이렇게 지켜보시면. 여기 체인이 있죠? 여기에 뒷꼭지. 네. 그러니까, 자, 이 자리 일단 바늘 찔러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 정상적으로 떠준 한길긴뜨기. 그 옆에 또 체인이 보이시죠? 그 바로 밑에네요. 여기 정확히 자리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네개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실을 걸어서 여기까지 빼주는 거예요. 자, 실을 감아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코 빼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두코 빼주시고, 이제 이것을 쭉 빼서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뒤로 빼뜨기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자리 한번 빼볼게요. 네, 이렇게서 해이 자리에 바늘 뒤로 넣어서 지금 닫뜬 이것을 걸어서 뒤로 빼뜨기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 지금 빼준 자리. 자, 움직이는 코 어떤 건지 보세요. 네, 바로 이 곳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 다음 단에 여기에 떠 줘야 돼요.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이 색깔 말고 네, 이 색깔 여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뒤로 지금 뺀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서 바늘 앞으로 찔러 놓고, 요렇게 두 개가 되면 짧은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임시 코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 단은 이제 세개 뜨고 늘리는 단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것까지 둘, 그 다음 셋, 그다음 늘려주시죠. 늘려뜨기 원형뜨기 방식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자, 이랬을 때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얘는 사라지는 코 여기서는 생겨나는 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 어디다가 붙인다? 바로 정상적으로 떠준 이 자리가 우리가 어, 이렇게 뒤로 빼뜨기할 자리이다. 그럼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둥코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뜨실 수가 있고, 하나가 없어지고, 여기 이렇게 뒤로 넣은 이 고리를 이용해서 없어진 자리를 여기다가 늘려준다. 네, 이게 이제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쯤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럼 코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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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동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 여기 떠야 되는데 첫코 자리 어디예요? 여기가 되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이거는 임시 코가 되고 여기서 정상적인 코가 이제 시작되죠. 그러기 때문에 한 코씩 이쪽으로 이동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이 어떤 작품을 뜨실 때 이렇게 그 빼뜨기 기둥 사슬코 자리가 이제 눈에 거슬렸던 분들께 이렇게 어 빼뜨기 어디지 기둥코 어디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쁜 작품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